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잊지 말아야 할 문화유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원폭 유적지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입니다. 이곳은 이제는 말끔해진 히로시마에 유일하게 원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1992년 히로시마시 의회에서 원폭이 투하된 지점과 그 주변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996년 유네스코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여 히로시마 원폭돔을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국주의와 전쟁의 상징인 장소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인류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현재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원폭돔은 원래 히로시마 발전을 상징하던 상업전시관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던 1910년, 히로시마에서는 산업발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상업전시관 건축을 결정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을 전시하던 상업전시관은 30년 동안 히로시마 시민들의 자랑거리였고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장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히로시마는 산업도시였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폭격을 받지 않은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였고 이러한 이유로 원자폭탄 투하 시 그 폭발 규모를 쉽게 추정할 수 있었죠. 일본 중부지방의 산업발전을 알리던 히로시마 상업전시관은 만 30년이 되던 해에 역사적인 교훈의 현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1인 새벽 사이판 남쪽의 작은 섬 티니언의 할주로에서 미국 해군 조종사 폴 티베츠 대령이 B-29 폭격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몇 시간 뒤 폭격기는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고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습니다. 검은 구름띠와 함께 발생한 열과 폭풍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지요. 현재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원폭돔 건물만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충격을 상징하듯 건물 한 시계는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시각 8시 15분을 가리키며 멈춰 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가장 피해를 본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시민들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의 인구는 34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자마자 즉사한 사망자가 7만여 명, 이후 부상이 더 심해져 최대 1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중에도 뒤늦게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원자폭탄 폭발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는 일본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오거나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대다수가 한국인이었죠. 강제로 진용된 사람들과 히로시마에 살았던 수만 명의 우리 선조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로시마 도심에 자리한 평화기념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유적지입니다. 원폭으로 인한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바라며 만든 곳이지만 이곳을 둘러보다 보면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만행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숫자보다 수십 배나 되고 그 피해는 수백 배가 넘지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사죄 하는 글귀 하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런 이중적인 자세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은 많은 방문객들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분노와 고민을 갖게 만드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